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우리말 더빙의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수입사 SMG홀딩스가 새로운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주연 캐릭터들을 맡은 성우분들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풀 영상은 SMG홀딩스의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백호의 목소리 연기를 한 성우 강수진입니다. 좋아하죠? 전 스포츠맨인데요. 대사로 장면을 유추해보자면 이 장면 아니면 이 장면인 것 같은데 이번 극장판에는 강백호와 최소연의 저 장면이 안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일지 기대가 됩니다. 북상고 농구부 슈퍼루키 서태웅 역을 맡은 성우 신용우입니다. 여기서 흐름을 바꾼다. 여기서 흐름을 바꾼다라는 대사가 딱 떠오르는 장면은 없는데 아마 서태웅이 정우성을 상대로 1대1만 도전하다가 북상고 팀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 이 장면인 것 같네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북상고 포인트 가드 송태섭 역을 맡은 엄상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잔, 제가 내 몸에 맞았어. 잡아야 돼. 이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인 것 같고요. 불꽃 남자 정대반 역을 맡은 성우 장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 이름을 말해보라고. 내 이름은 뭐지? 이 부분은 선왕을 상대로 3점 폭격하던 정대만의 명장면 부분이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최치수 역을 맡은 성우 최낙윤이라고 합니다. 달아나지 마. 이 부분은 신현철에게 1대1로 모든 걸 지던 최치수가 자신이 지더라도 북사는 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말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강백호의 친구 이용팔 역을 맡았습니다. 배우 고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호야 지금 뭐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성우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고창석 배우님께서 강백호의 친구 이용팔 역으로 출연하셨습니다. 고창석 배우는 평소 슬램덩크 광팬이라 단역으로라도 출연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이용팔 역으로 출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태섭군? 여긴 태섭군의 무대입니다. 북상고의 감독 안한수 감독은 이장원 성우님이 맡아주셨으며 대표작으로는 겨울왕국의 올라프, 원피스의 징베, 나루토의 킬러비 등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원작의 안자이 미츠요시, 안한수 감독의 성우분인 호우키 카츠이사 성우도 원피스의 징베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북상고의 매니저 이안나 역에는 안소연 성우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이누야샤의 링, 카구라, 원피스의 니코로빈 등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인 최소연과 이름이 겹치는 것도 재밌네요.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우리말 더빙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